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호영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호 단원인데요. 아직 예비 단원입니다. 미남을 못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수업,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부인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이 좀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예. 명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명품이 뭘까요? 역사적으로도 명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 말이 예. 일반적으로 쓰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9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빈곤선을 넘어선 직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말이거든요. 네. 말뜻을 그대로 풀면 유명한 상품, 네. 이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유명한 상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전까지 쓰이던 사치품이라는, 그렇죠, 말에. 옛날에는 사치품이라고, 예,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 뭐 복부인이다, 뭐 부자들 사치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치란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고, 예, 예. 또 이제 전두환 정권 때까지도 이 사치품 소비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라는 게 붙었었는데, 예, 납득이 안 되는 좀 항목들이 있었죠. 예를, 예, 들어서 맥주에도 특별 소비세가 붙었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 맥주가 생산 원가가 소주보다 비싸지도 않은데, 네, 맥주 마시면 좀 귀족 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일단 사치라고 하는 것에 사는, 네, 좀 과시형 소비를 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 다음에 치는 여러 사람이 쓸 걸 혼자 쓰는 걸 치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 치부한다. 아니요, 그 치부랑은 달라요. 아, 달라요. 사치할 때 죄송합니다. 네. 사람인 자에다 마늘 따자를 써서. 그러네요. 여러 사람이 쓸 걸 혼자 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치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7대 죄악 중에서, 예, 사는 탐욕에 해당, 교만에 해당하고, 예, 치는 탐욕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사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옛날부터, 예, 죄악으로 취급됐어요. 그러니까 사치품 소비한다 또는 사치한다 그러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예, 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명품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써, 예, 사치 행위에 좀 수반되었던 죄의식을 지우는 효과가 있었어요. 완벽히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제 첫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하. 절대빈곤선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이 사치품은 정말 좀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예, 잘난 체 하려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보통 사람도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좀, 예, 이런 정도로 좀 완화된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명품 또는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사치품의 대용어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좀 사치품이 아닌데도, 예, 이 좀 명품과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가품 또는 모조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네,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가품 없는 명품은 없잖아요. 예, 예. 거의 없어요. 네. 명품 그러면 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이게 이 과시형 소비고 좀 교만한 소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이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생산 원가나 다음에 제품의 실질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죠. 예, 브랜드 가치라고 불리는 이른바, 예, 상표 가치가 워낙 비싸요. 예예. 예.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는데도, 예, 이른바 명품이라고 하는 좀 딱지가 붙으면은 가격이 10배씩 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요. 똑같이 만든 티인데. 똑같이 만들어서 그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아도 남는 그런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막 가격이 실질 가치보다 훨씬 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의 격차를 이용해서 가품들이 나올 수 있는 물건. 그래서 이제 가품이 있는 물건을 명품이다라고 또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네, 사치품이 아닌 것들 중에도 옛날부터 이런 좀 명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물건들 또는 가품이 생산된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품이 만들어진 최초의 물건을 뭔가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실제 상품
품명이 들어가는데 방송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역사 얘기니까 예. 괜찮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활명수. 활명수요. 1899년에 동화약품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 이제 민씨 그 유명한 좀 그 독립운동 지원했던 민강이라는 분이 이제 창업자이시고 예. 그 집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880년대부터 이제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1879년부터 일본인 병원이 부산에 문을 열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서양산 약들이 들어올 때였어요. 예. 국내산 약들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 있었던 약은 퀴닌, 퀴니네라고 하는 금계랍이라는 이제 상호를 붙여서 팔았었는데 해열제였었고요. 이질에 많이 쓰는. 예. 그래서 그거 쓰면 열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뭐 열 나면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먹이기까지 했었고 그런 좀 위험한 일이었었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서양약과 우리 전통약재를 좀 섞어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의사들 사이에서 그때부터 있었군요. 예, 뭐 1800년 후대 후반 1890년대 네. 말에 그렇게 개발한 약이 활명수였어요. 뭐 좀 많이들 한국인들 치고 이거 안 드셔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먹었죠. 어렸을 때도 먹고 예. 지금도 먹습니다. 뭐 거기에 탄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67년부터고요. 1967년 네. 처음엔 탄산 없이 한약재와 양약재를 섞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 소화제로서는 꽤나 이제 효능이 있으니까 네. 비슷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름을 살짝 바꾸죠. 아 그렇죠. 그냥 이제 가품에 가까운데 예, 활명수 예. 이름에 회생활명수 예. 아니면 생명수 예. 아니면 활명액 이런 식의 이제 유사 제품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가 광고를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와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하는 거. 예, 예. 유사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품 또는 모조품에 가까운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상표로서는 가장 오래된 이제 부채표를 이 동화약품에서 등록하죠. 그래서 네. 활명수는 부채표만 진짜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고요. 1920년대에는 이제 대륙고무에서 만드는 당시 이제 대한제국 시대 외무대신을 했던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세운 이제 회사인데 공장인데 고무신 만드는 데였어요. 여기가 고무신 중에서는 제일 좀 품질이 좋다고 해서 네. 팔렸는데 품질 좋은 고무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승 고무를 만들어 놓고 이번엔 또 상표를 모방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팔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이제 걸리기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1930년대 초에는 똑같은 고무신인데 겨북선표 고무신이라고 이건 굉장히 좀 이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이순신이나 거북선 같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아, 예. 근데 고무신의 거북선이라는 이름을 달 만큼 예. 그래서 뭐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나왔었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인들 다 친일파였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 거북선이나 이순신이라는 이름에 열광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북선표 고무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닥에 타이어처럼 이제 홈을 낸 예.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한 그런 고무신이었어요. 아, 네.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획기적이었죠. 예. 이게 잘 팔리니까 예. 가짜 거북선표 고무신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좀 기억하고 싶은 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있겠다 싶은 일은 안톤 프레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셨어요. 안톤 프레상이요? 예, 1900년에 프랑스에서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렸고 네. 그때 대한제국 처음으로 단독관을 설치해요. 파리에 예. 대한제국관을 설치하고 경복궁 모양으로 이제 만든 대한제국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한국 물품을 전시했는데 아마 이 안톤 프레상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새로운 나라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형인 폴 프레상하고 같이 1901년 가을에 서울에 와요. 폴 프레상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와가지고 처음엔 뭘 하냐면은 땔감 장수를 해요. 여기 와서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인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이제 한국 특산물을 거래하는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을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은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뭔가를 본 거예요. 여기서 사업하려고 예. 보니까.
부피로는 뗄감이 최고였어요. 뗄감. 예, 1년에 서울에 있는 모든 집 크기만큼의 뗄감이 필요했거든요. 예, 예. 그때 뭐 연탄이 없었던 때니까. 네. 그래서 뗄나무 장수를 하면서 예. 이제 이 아, 이것도 특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권리를 얻을 수, 얻어야 되는데 프랑스 공사 당시 프랭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프랑스 공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관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 프랑스인한테 이 저 뗄감 거리 정도의 특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로부터 특권을 얻어요. 네. 그래서 뗄감 장수를 하는데 원래도 한국인들 사이에도 뗄감 장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냥 뭐 허가 없이 막 팔았을 거 아니에요. 예, 경쟁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좀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기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화살통만 한 보온병을 들고서 거기에 커피를 가득 담아서는 무학재를 넘어오는 이제 나무장수, 도매상이니까, 네. 뗄감 도매상이니까 나무장수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 이름을 불의상이라고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자 할 때 부자하고 올래자 예. 상서롭다 할 때 상자에서 부가 와서 상서롭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놓고는 아마 유럽인 최초로 한 그 자기 성에 본관을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예. 이름도 예, 한국말을 배워서 불의상이라고 짓고는 이게 무학재 넘어오는 나무장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고향 부시입니다. 아하. 자기가 고향 부시입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는 그 화살통만한 보온병에 담아놓은 커피를 한 잔씩 따라줬다고 그래요. 예. 이게 커피 대중화의 첫 번째 길이에요. 오. 아, 이게 첫 이게 공식 왕 궁중에나 마시에서나 마시던 커피를 나무장수들이 마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나무장수들이 이 사람이 주는 음료가 커피가 예. 마셔봤는데 쓰기만 하고 처음엔 그랬으니까 처음엔 약이라고 생각하고 서양 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다고 그래요. 예. 그랬다가 일종의 인이백인다고 그러죠. 예. 맛이 들려서 한 번씩 마셔보면 아, 예.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양탕국이다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뿌레상하고 나무 거래를 둘러쓰고 경쟁하던 사람이 최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도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주고 예. 나무만 사왔었는데 저쪽 쪽에서 커피 서비스라니까 우리도 뭔가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막걸리를 한 사발씩 이제 줬다고 하는데 네. 막걸리보다 커피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모양이어서 어, 이제 예. 서울 그 뗄감 거리의 상당 부분을 독점할 만큼 큰 돈을 벌어서 나무 장수로 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성북동에 가면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예. 간송미술관 건물이 뿌레상이 지은 자기 별장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뿌레상이 자기 별장으로 지어놓은 건물이고 서울에서 예. 크게 성공을 해서 예. 별장도 짓고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1930년대쯤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연탄 소비가 시작이 돼요. 예. 뗄나무 소비 시장이 좀 줄어드니까 또 당시에 1920년대부터 이른바 양풍이라고 하는 서양식 의복이나 또 기생이나 일부 귀부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유럽 물건을 쓰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을 또 가방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파는 쪽으로 업종을 바꿔요. 1930년대 예, 이미요?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로레알 청판 같은 경우는 1911년에 우리 서울에 들어와요. 화장품 로레알이요? 예. 오. 그러니까 염색약 그 특히 예. 그 두발 염색제 판매로 유명했었죠. 로레알 아, 같은 데도. 그때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일찌감치 이제 유럽 시장하고 유럽 상품하고 접촉을 해왔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요. 예. 유승환 감독이라고 있는데 아, 너 좋아 보인다. 뭐 좋다. 네. 그러면 이거 미제요. 네. 이거 네. 외국산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1930년대 프랑스산. 예. 오, 엄청난.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외제라고 안 부르고 예. 박내품. 박내품이요? 선박을 배를 타고 온 물건이다. 아. 그러니까 바다 건너온 물건이요. 건너온 물건이다. 예. 그때. 예. 그때 그렇게 불렀던 거죠. 네. 그걸 꽤 좀 심심치 않게 돈을 벌었는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나고 나서 예. 이제 일본에 대한 국제연맹의 제재가 본격화하죠. 예. 그래서 유럽 각국이 특히 연합국이 이제 또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이제 추축국 동맹을 맺으니까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뿌레상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물건을 수입할 길이
두절돼 버리니까 예. 용산에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고 예. 본격적으로 가짜 물 화장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아, 예. 가품을 생산해. 네. 이제 상호는 제품명은 세봉이라고 붙이고. 아, 또 프랑스. 프랑스어로 세봉이라고 붙이고. 아니 근데 그때 조선 사람들한테도 외국산 구로가 아, 잘 먹혀요? 아, 그게 먹히죠. 왜냐하면 그 무렵에 이미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뭐 이제 몇몇 여배우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까? 아, 스타가 되기도 하고 외국 여배우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그 세봉이라는 제품명을 달고 메이드 인 프랑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상표를 만들어 붙여서 팔았는데 꽤 많이 팔렸대요. 예. 그랬다가 프랑스와 이게 경제 관계가 수절됐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나 싶은 일본 경찰이 예. 찾아내서 네. 그래서 상표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받았습니까? 예, 처벌받고 강제 추방됐죠. 아, 여기서는 그래요? 다 뺏기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북동 프레상의 별장이 네. 간송에게 넘어갔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아, 이 세봉 재밌네요. 예, 그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 또 가품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백호 씨의 그 낭만에 대한 네. 노래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가사 중에 네.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이런 게 나와요. 아, 네. 예. 이 도라지 위스키는 뭐 1950년대 60년대에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걸쳐서 대표적인 국산 위스키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 대중적 성과를 누렸죠. 북한에도 도라지 북한에는 아직도 도라지 위스키 있습니다. 도라지 술인데 네. 이게 좀 달라요. 달라요? 예. 이제 6.25 전쟁 거치면서 원래 미군 이제 6.25 전쟁 중에 6.25 전쟁을 떠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2차 대전 중에 네. 그 군인들한테 술도 좀 간간이 공급이 됐지만 양이 부족했어요. 터무니없이. 예.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미군들이 유럽 전장에서 술 만드는 자기들만의 기법을 발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용 알코올하고 예. 물을 하고 예. 거기에 좀 비타민제 예. 이걸 같이 섞어서 예. 그걸로 술을 만들어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마시면 괜찮으냐 그랬더니 조금 마시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마시면 그 간에 치명적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수제 위스키들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예. 이게 6.25 전쟁 중에 한국군에도 좀 들어왔고요. 양주 만드는 법인데. 네. 그래서 당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어떤 분의 회고록에 따르면 군대에 있으면서 결혼하게 돼서 장인한테 인사를 갈 때 의무장교한테 의료용 알코올 한 병 얻고 거기에 그거하고 물을 50도 50으로 타서 의료용 알코올이 대략 95% 되니까 물 반 타면은 거의 50도 가까운 이제 도수가 나와요. 네. 거기다가 비타민제를 좀 갈아 넣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사제술을 가지고 인사드리러 가는 장인들 사람한테 인사드리러 가서 그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아, 그래요? 그런 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죠. 그랬다가 아, 장인 기절시키려고 한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싼 위스키가 일본에서 이제 미군 PX로 들어왔고 예? 미군 PX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유포되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일본에서 만든 위스키 이름이 도리스 위스키예요. 도리스. 예, 도리스 위스키였죠.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았던 때였고 네. 일본 상호를 도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때라서 예. 어떤 좀 그 양조 공장에서 예. 도리스 위스키라는 상표를 붙여서 그냥 내놓은 거예요. 예, 도리스. 날개도치들 팔렸죠. 아 그래요. 예. 일본 뭐 도리스하고 일본 도리스하고 뭐 맛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냥 수입품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예. 일본 도리스 위스키 가품이었던 셈이에요. 그렇네요. 그랬다가 그냥 정부에서도 놔뒀어요 오랫동안. 예. 58년인가에 가서야 상표법 위반으로 네. 이게 이제 일본 상표를 도용했다고 하는데 이 상표 협정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좀 애매한 좀 그런 처지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걸렸으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리스 위스키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고 그러면서 토종이라는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 도라지 위스키였어요. 아, 도라지를 넣어가지고 담근 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이북에 있는 도라지 술은 도라지로 만든 거고요. 예.
지금 최벽호 씨의 노래에 나오는 도라지 위스키는 바로 도리스 위스키의 개명작이었던 거죠. 아, 도리스하고 비슷한 예. 뭐가 있을까, 도라지? 예. 그래서 꽤 오랫동안 네. 대표적인 국산 위스키를 팔린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근데, 뭐,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주 기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쯤 돼서 본격적인 명품 시대가 열리기 전에. 네. 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예.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싶은 아, 그것도 그렇죠. 좀 이제 나눠서 뭐 고무신에 그 로고 그려놓고 아, 신고 다니고 나이키 운동화 그냥 하얀 운동화 사가지고 그려놓고 나이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러던 일들이 꽤 많았죠. 예, 예. 뭐 지금도 비슷한 이름들 꽤 많잖아요. 예, 예. 어디 뭐 좀 뭐 그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재래시장 이런 데나 네. 하다못해 남대문 시장 가도 얼핏 보기에는 그 외국 명품하고 비슷 흡사해 보이는 그런 문양을 달고 있는 제품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70년대 80년대 막 그럴 때는 외제 밀수로 들어오든 외국산이면 무조건 좋았잖아요. 그러다 한동안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 국산 소비 막 얘기하다가 언제부턴가 명품 합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실 제 기억에도 그래요. 2000년대 들어와서 저도 뭐 유명한 해외 명품 얘기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네.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만은 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 있죠. 아, 예. 김정남 부인이 일본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나타나 쇼핑하죠. 예, 그래서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프랑스제 모험 명품 가방을 들었다. 예. 그래서 전 그때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아하. 뭐 루이 뭐 네, 뭐라고 하는 네, 그 네, 이름을 네. 처음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좀 문양이 남대문 시장에 굉장히 흔했던 문양인데 네. 저게 대단한 것보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아주 그런 고가의 명품 광고를요 네. 한국 연예인들이 그것도 10대 연예인들이 막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은요 10대들도 엄마 나 그거 사줘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누가 얼마 전에 왔던 초등학생 딸이 네. 뭐 신발 하나 사달랬는데 신발값이 100만 원이 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탄님께서 전우영 교수님 다방면으로요 많은 역사 훅 빨려듭니다. 존경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애국 미남단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